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그 럼바 스파인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순서는 처음에 이제 본, 뼈를 보고, 그 다음에 리가멘, 예, 인대, 그 다음에 신경, 뱃셀, 그 다음에 근육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추는 다섯 개의 그 척추 처리되어 있는데, 1, 2, 3, 4, 5, 다섯 개의 척추 처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인터프테럴 디스크, 추간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척추는 이렇게 앞쪽에 척추체, 바디 척추체가 있고, 뒤쪽에 이제 포스테리어 세그멘트, 예, 극돌기, 그 다음에 옆으로 삐져나온 횡돌기가 있고, 위쪽, 아래쪽으로 이제 그, 돌출되어 있는 관절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뼈는 앞쪽에서는 인터프테럴 디스크, 예, 추간판으로 연결되어 있고, 뒤쪽에서는 후관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 사이에는 이렇게 척추공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신경이 이렇게 나와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체 바디 뒤쪽에는 이렇게 척추공이 있어서 척추강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스파이널 코드 척수가 위치하고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인터버테럴 디스크 추간판은 이렇게 외측으로는 아주 단단한 그 섬유 띠로 이렇게 그 둘러싸여 있고 그 안쪽에 이제 겔 상태의 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버테럴 디스크 척추 추간판은 전체 척추 길이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측에 있는 애널루스 파이브로스스는 대개 그 추간판의 60%를 차지하는데 아주 단단한 콜라겐 파이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콜라겐 파이버의 방향이 이렇게 서로 한 30도씩 층마다 엇갈려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에서 누르는 힘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액은 태어날 때는 대부분 한 90% 이상이 물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점점 이제 수액 성분이 줄어들어서 탄력성을 소실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게 되면 한 수액이 한 7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액은 대개 이제 겔 상태에 그 딱딱하게 굳지 않은 뭐 찰떡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은 이제 사체를 해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이제 굳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면 추간판의 앞쪽은 좁아지고 뒤쪽은 넓어져서 수액이 뒤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후관절이 이렇게 벌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뒤로 신전을 하게 되면 앞쪽이 넓어지고 뒤쪽이 좁아져서 이제 수액이 앞으로 이동하고 이제 후관절은 다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원활하게 잘 돼야 이제 정상적인 추간판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퇴행이 되면 이런 기능이 떨어져서 예 이제 그 애널루스 파이브로스가 이제 그 파열이 되고 그 파열된 쪽으로 이제 수액이 탈출되면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척추체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인대 리가멘으로 이제 보강이 되어 있어서 척추체 앞쪽엔 엔테리어 종인대 엔테리어 롱기튜널 리가멘트 종인대가 있고 뒤쪽에는 후종인대 포스테리어 롱기튜널 리가멘트로 이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 롱기튜널 리가멘트는 척추체 뒤에 있으면선 척추강의 앞쪽을 이렇게 보강해주는, 그래서 수액이 뒤로 밀려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대가 되겠고, 또 이제 척수강 뒤쪽에는 이렇게 황색인대, 리가멘트 플라범이라는 황색인대가 있어서 또 뒤쪽에서 보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피노스 프로세스 극돌기 사이에도 인터스피노스 리가멘트가 있고, 극돌기 이제 펴칭에도 이렇게 수프라 스피노스 리가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횡돌기 사이에도 이렇게 리가멘트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척추체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쪽에 있는 엔테리어 롱기튜널 리가멘트를 사체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포스테리어 롱기튜널 리가멘트가 이제 사체에서 본 모습인데 MRI를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척수강 앞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
포스테리오융기탈 리가멘트가 되겠고, 이 구조물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이제 탈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척수강 뒤쪽에서 보이는 그 리가멘트 플라본, 옐로우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신경이 위치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척수로를 본 모습인데, 척수에서 앞쪽에 신경지근, 그다음에 뒤쪽에 신경지근이 나와서 신경근을 이루는데, 앞쪽에 있는 신경근은 운동신경이 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신경지근은 감각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버테브랄 포라멘 척추공으로 나와가지고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디비전, 뒤쪽 분지, 앞쪽에 안테리어 디비전, 앞쪽 분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걸 좀 자세히 본 모습인데요. 척수에서 신경지근이 앞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운동신경이고, 운동신경의 그 신경세포, 셀바디는 엔테리어 혼, 척수 자체에 있습니다. 척수 자체에 있고, 뒤쪽에 있는 신경지근, 그 감각신경인데, 감각신경의 셀바디는 척수에 있지 않고, 이게 인터버테랄 포라멘 레벨에 셀바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신경근이 되고,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디비전, 안테리어 디비전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요것은 이제 그 듀라메타에 쌓여 있는 모습, 아라크노이드에 쌓여 있는 모습, 피아메타에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더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척수는 대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의 버테브랄 사이까지만 척수가 내려오고, 그 아래쪽에는 척수는 없습니다. 척수는 없고, 그다음에 척수에서 분재된 신경 가지들이 쭉 내려와서 자기 해당하는 구멍으로 나가서 이제 다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이런 신경 다발의 모양이 말총, 마미, 말꼬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걸 마미라고 합니다. 카우다이키나, 영어는 카우다이키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마미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 이제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타노브의 셀 바디는 척수에 있고, 그 다음에 감각신경의 셀 바디는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셀 바디가 어디에 있냐면 인터버테브랄 포라멘 레벨에 포라멘의 셀 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디스크 외측은 이제 혈액순환도 되고, 또 아주 많은 그 너브들에 의해서, 사이노버테브랄 너브라는 너브에 의해서 이제 이너베이션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통증에 예민한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프루투전이 되게 되면 그런 사이노버테브랄 미세한 그 신경들이 눌려서도 자극이 돼서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신경근 자체가 눌려서도 이제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MRI를 볼때몇 번째 신경이 눌렸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뭐 엑시팅 너브 루트, 이제 나가는 신경근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트래버싱 너브 루트, 주행하는 너브 루트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디스크 레벨에 잘라서 봤을 때 이미 포라멘을 나가고 있는 너브는 그 디스크 레벨 위쪽 룸바스파인 숫자에 해당하는 너브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 5번 사이에서를 잘라서 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미 나가는 너브 루트는 L4 너브 루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그 듀라에 쌓여 있는 너브들 중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것이 L5 너브 루트, 그다음에 S1 너브 루트,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4, 5 레벨에서 잘렸을 때본 모습인데, 이미 나가고 있는 너브 루트는 그 위쪽 룸바 버테브라의 숫자에 해당하는 L4 너브 루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듀라에 쌓여 있는 가장 앞쪽에 있는 너브 루트는 L5가 되겠는데, L4, 5에서는 이제 또 특징적으로 이 레벨에서 잘랐을 때 이미 너브 루트가 이 바깥으로 버딩하고 있는, 상당히 나가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꽤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세스탈 섹션 종으로 자르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버테브랄 바디가 보이고, 인터버테브랄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후관절 등이 보이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제 척수광인데, CSF 플루이드가 차 있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되게 L1, 2 사이까지 내려오고 그 아래쪽에서는 이제 카우다 이퀴나우트가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센트럴 쪽에서 자른 모습이고 파라센트럴 약간 위쪽에서 자르게 되면 이렇게 트래버싱 너브루트들이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쪽에서 자르게 되면 이렇게 인터버테브랄 포라멘이 보이고 버테브랄 포라멘이 보이고 그 거기에 있는 너브루트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너브루트들은 되게 그 엑시팅 너브루트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디스크의 윗 레벨에 해당되는 너브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 4번 사이에서 보이는 너브 루트는 L3 너브 루트가 되겠고, 4, 5 사이에서 보이는 너브 루트는 L4 너브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디스크가 후방 탈출될 때, 프로트루전이 됐을 때, 이제 세 방향으로 되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센트럴 프로트루전, 이제 중심 쪽으로 이렇게 프로트루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포스테로 레터럴 후 좌측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화 레터럴에서 아주 좌측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센트럴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되게 되면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되면 너브 루트들을 누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게 탈출이 되면 누르지 않고 너브 루트들은 누르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가 있어도 요통은 있는데 다리에 방사통은 없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센트럴 프루트루전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 모든 너브를 다 눌러서 카우다 이퀴나 신드롬을 일으켜서 하지 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센트럴 프루트루전이 아주 심하면 여러 너브 루트를 눌릴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기억해 두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보이는 탈출을 하는 포스트 레터럴 프루트루전이 되게 되면 대개 거기서 트래버싱 너브 루트에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는 너브 루트를 이렇게 누르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화 레터럴 아주 좌측에서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되게 되면 엑시팅 너브 루트 이미 나가 있는 너브 루트를 누르게 돼서 그 해당 레벨의 위쪽 척추체 숫자에 해당하는 신경이 너브 루트가 신경근이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추하고 이제 요추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요추에서는 이렇게 신경근이 위쪽에서 쭉 내려와서 내려오다가 해당하는 그 추간공으로 이제 너브 루트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경추에서는 바로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스페이스에서 너브 루트가 이제 분지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밖으로 추간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센트럴 프루트루전이 있든지 아니 화레터럴 프루트루전이 있든지 아니면 포스트레터럴 프루트루전이 있든지 항상 같은 너브만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HMP가 6, 7 사이에 있다 그러면 항상 7번 너브 루트가 눌리게 되고 6번 너브 루트는 여기서 이제 이 너브 루트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추에서는 디스크 프루트는 위치에 따라서 위쪽 그에 있는 서나 있는 너브 루트를 누를 수도 있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너브 루트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MP L4, 5 사이에서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있게 되면 화 레터럴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되게 되면 L4 너브 루트가 눌리고 포스테로 레터럴 프루트루전이 되게 되면 L5 너브 루트가 눌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 이것이 이제 경추하고 요추하고 차이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브루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노말리를 보이고 있어서 꼭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대개 이제 그 너브루트가 하나의 버딩, 하나의 분지에서 그 척수에서 분지가 돼서 두 개의 너브루트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 이게 컨조인트 루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많은 아노말리가 되어 있고 또 경우에서는 하나의 너브루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위아래 너브루트가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뭐 근전도 검사나 아니면 그 이학적 검사로 그 레벨을 확인할 때 이런 아노말리가 있어서 그 어려움일 수가 있고 또 수술할 때도 미리 이런 아노말리의 가능성을 알지 않으면 수술할 때도 이제 그뭐 나머지 하나의 너브루트를 뭐 손상시킨다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을 할때 특히 상당히 중요한 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소견으로 이제 이런 너브루트의 아노말리를 암시하는 소견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엑시알 스캔에서 트래버싱 너브루트를 서로 연결하는 구조물이 보인다고 하면 그 숄더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노말리를 보여주는 그런 소견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파이널 캐널의 우측의 그 구조물이 약 대칭적으로 보이되는데, 이게 대칭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를 코너 사이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아노말리에 따라서 암시즈는 소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엑시알 스캔에서 되게 너브루터는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처럼 전체의 너브루터가 다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패러럴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아노말리에 따라서 암시즈는 소견이 되어 있고, 팻 크레슨 사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카우다이키나 쪽하고 그 너브루트 사이에 아주 팻 시그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요 위에서도 아노멀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RI를 관찰할 때 이런 소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너브루트가 추간공을 나가게 되면 그 엔테리어 디비전, 그 포스테리어 디비전으로 이렇게 분지가 되고, 또 포스테리어 디비전은 또 레터럴 브랜치, 이제 미디알 브랜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예, 미디알 브랜치가 이 파셋 조인트를 이너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파셋 조인트를 위쪽에 있는 너브루트의 미디알 브랜치,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너브루트의 미디알 브랜치가 이렇게 듀얼 이너베이션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관절 증후군이 있을 때, 파셋 신드롬이 있을 때 치료하는 주사 치료하는 방법이 파셋 조인트 자체에다 인젝션을 할 수도 있고, 또 요로 거기를 이너베이션하는 미디알 브랜치를 블록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브 루트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양한 플렉수스를 이루게 됩니다. 룸바 플렉수스라 그래서 이제 서브코스탈 너브하고 그 위쪽 네 번째 너브 루트의 벤트랄 디비전이 이렇게 서로 합해져서 플렉수스를 이루고, 거기에서 제니토 페모랄 너브, 일요인귀랄 너브, 그다음에 레터럴 페모랄 큐티너스 너브를 형성하고, 또 가장 큰 페모랄 너브를 형성하게 돼서 엔테리어 사이에 있는 머슬들을 이너베이션하고 센서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세크랄 플렉수스는 그 룸보세이크랄 트렁크하고 이제 S123 엔테리어 디비전이 이렇게 플렉수스 이루어 가지고, 이제 그 스페리오 글루테알 러브는 이제 그 글루티스 미디우스 미니무스, 그다음에 그 텐서 파시아 라터를 이너베이션하는 너브가 되어 있고, 임페리어 글루테알 러브는 글루티스 맥시무스를 이너베이션하는 너브 분지를 내고, 그다음에 가장 큰 너브인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너브인 사이팅 너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이팅 너브도 처음부터 이렇게 페로니알 포션하고 그다음에 티발 포션이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이팅 뉴로패치가 프록시말에 생기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페로니알 포션만 누르게 되면 페로니알 뉴로패치처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만약에 TBR 포션이 이제 심하게 눌리게 되면 꼭 TBR 러브 뉴로패치처럼 이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페리팔 러브들이 엉덩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피리포미스 머슬을 중심으로 해서 머슬을 중심해서 이쪽에서 스페리오 글루티알 러브가 나와서 글루티스 미니무스 미디우스 텐서 파시아 라터를 이너베이션하고, 그 아래쪽에서 임페리오 글루티알 러브가 나와서 이제 글루티스 맥시무스를 이너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 신부에서 이제 가장 큰 사이팅 러브가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대퇴의 그걸 뒤쪽에 있는 머슬, 그 다음에 아랫다리에 있는 모든 머슬을 이너베이션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 미디알 측에서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티너스 너브가 이제 나와서 엉덩이의 아래쪽하고 데티브 뒤쪽에 센서리를 담당을 하겠고요. 그보다 조금 미디알 측에서 이렇게 퓨덴달 너브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회음부의 감각을 이너베이션을 주겠습니다. 예, 요런 이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이학적 검사를 하거나 뭐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